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뚫린 본토 쿠르스크주를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 최전선 지역에서 일부 병력을 뺐습니다.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에서 몇몇 부대를 재배치할 예정인데 자포리자는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1순위 지역이기도 했던 만큼 이 전선에서 병력 이동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. 헤르손 역시 드니프로 강을 끼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격전을 벌이는 곳입니다. 러시아군의 최전선 병력 이동은 우크라이나군이 기대한 효과 중 하나입니다.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쿠르스크로 부대를 끌어오는 이유는 지역 내에선 방어할 병력을 동원하기 어려워서입니다.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은 러시아군의 곪아있는 병력 부족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. 우크라이나군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 영토 침공이라는 결단을 내렸는데 막상 국경을 넘어가자 가로막는 병력이 거의 없어 약 일주일 만에 천여 제곱미터를 점령했습니다.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듯 매서운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실상은 병력난으로 우크라이나 추가 점령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. 미 블룸버그 통신의 러시아 국방부와 크렘린궁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최전선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만큼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역 관료들에게 모집 할당량을 줬지만 평균적으로 3분의 1 이하로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. 신병 모집이 어렵자 자원 입대자에게 생존 시 첫해 최대 520만 루블, 하나 약 7,70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는데 이는 지난해 모스크바 근로자 평균 연봉의 약 3배입니다. 하지만 이같이 과도한 임금 책정은 앞으로 1년 동안 병력 약 50만 명이 필요한 러시아가 유지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장기전을 유도하면 병력과 화력이 크게 밀리는 우크라이나군이 알아서 쇠퇴하리라 믿던 러시아군의 전략은 이제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.